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주방에는 16일 논평을 통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의 시행과 관련해 대도기간 부여 없이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한 정부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계에는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 등이 관련 제도를 좀 더 보완하지 않을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는 장기간 근로를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마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영세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의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뿌리 기업은 설비를 24시간 안에 가동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교대제 개편을 위한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업계는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국내법을 고려하지 않는 해외 선주의 주문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건설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야외 작업이 빈번해 인위적으로 근로시간 조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